네, 오늘의 정책 헤드라인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인 어제 새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비전과 또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강원 지역을 방문합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지역 방문을 끝으로 취임 전에 약속했던 민생 행보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9,0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32명, 사망은 72명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